광주 전남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로 빈곤층 비율도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많아 가난한 지역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무 불이행자 구조 프로그램인 개인 워크아웃 상담을 받고 있는 김모 씨. 카드를 돌려막기 하다 보니 어느새 빚이 3천만 원으로 불어 급여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묶여 있어요? 지금 200만 원 돈. 200만 원 돈. 급여가 들어오는 동시에 막아버렸으니까. 올 2분기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1,244명에 이릅니다. 1분기 1,099명에 비해서 무려 13%가 늘어났습니다. 올 상반기 광주 전남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2,343명에 달합니다. 하루에 13명꼴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셈이어서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연체 30일에서 90일까지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90일 이후에는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근로 빈곤층 비율이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많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비율이 전남은 6.2%, 광주는 5.8%로 제주에 이어 가장 높습니다. 이 지역 근로 빈곤층은 전국 평균 4.3%를 크게 웃돌아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지역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